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에게 깊은 주의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연준이 지금까지 10차례 걸쳐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11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지수 관련된 발표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된 발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최근에 새 그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10번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뜨겁다는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예상보다는 실업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경제 지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의외의 일인데,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예,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겁다. 예,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겁다. 그동안 금리를 무려 10번이나 이렇게 올린데 불구하고 역사상 최저치의 그런 실업률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외신들을 종합해가지고 국내 신문이 정리한 건데, 치솟은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그런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5월 한 달 동안 미국 민간 기업의 고용이 한 달 전보다도 27만 8천 개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29만 1천 개보다도 증가폭이 살짝 줄어들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를 10만 개 이상 상회할 정도로 깜짝 놀라운 그런 지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금리를 10번이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6.5% 올라서 4월 달인 6.7%보다 오름폭이 조금 줄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온 것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로 빅테크나 은행 등 대기업 화이트칼라 중심으로 그동안 대량 해고가 뒤를 따랐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은 아직도 탄탄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충분하게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나오니까 6월 13일, 14일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미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연준은 당초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관측됐지만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통화 긴축을 그렇게 원하는 매파 진영을 중심으로 10번에 이어서 11번째 그렇게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예, 5월 달에 좀 많은 그런 신규 고용을 필요로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 33만 9천 개 일자리가 새로 더해졌고 동시에 실업률은 3.7%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표가 몇 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매월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이게 점선이라는 것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의 평균치인데 많이 줄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전히 평균치보다 높은 5월 달에는 33만 9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노동시장이 아직도 건실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 지표인데 지난 53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이 3.4%인데 5월 달의 실업률은 3.7%란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에 근접한 그런 실업률이 5월 달에 나타났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예, 여행 및 관광 근로자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회색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기업 근로자들 점선 이게 대개 1년 전보다 5%보다 좀 낮은 수준이지만 이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연준의 목표가 2%에 묶는 것인데 세 가지 지표 모두가 5%에 머물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모든 지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10번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실하고 또 아직도 예, 대단히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예, 이 소위 근실하고 물가 오름 추세를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행할 6월 달에 그런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제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그 요즘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집값이 반등을 보이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참조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광고 여러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공직선거를 해부한 다섯 번째 도둑놈들 시리즈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여러분들 출간됐던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시리즈 네 권에 이어서 출간된 다섯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다하신다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